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뒤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.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데만 2016년까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는데 현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잘못됐다며 모두 원점으로 돌렸습니다. 이러는 사이 방사성 폐기물은 전국에 13만 드럼이 쌓여 있습니다. 정준영 기자입니다. 지난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. 사용 후 핵연료는 처리되지 않고 이곳 임시 저장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. 전국의 민간과 공공시설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은 200리터 용량 드럼 약 13만 개 분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월상 원전의 건식 저장시설은 곧 포화 상태를 맞습니다. 네,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면은 네네. 2021년 12월부터는 월성 2, 3, 4호기도 세워야지 돼요.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6년까지 관련 예산만 100억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.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그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기존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백지화했습니다. 그러다 지난 5월에야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뒤늦게 의견 수렴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공론화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과 관련 계획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. 공론화가 부족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.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방치. 앞뒤 안 맞는 정책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정준영입니다.